변호사 지장기도 철종 제위 강열일명과 신원적 부모사 지장기도 철종 제위 강열일명과 신원적 부모사 지장기도 철종 제위 강열일명과 자유자 이주행 법은 본래부터 밝고 밝은 법, 본래부터 밝고 밝은 이 주장의 법이 뭔지, 뭔지 영가들은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증득하소서. 나무 신원적 부모사 지장기도 철령 강열일명과 신원적 부모사 지장기도 철령 강열일명과 신원적 부모사 지장기도 철령 강열일명과 자유자재 이 주장의 법은 본래 나는 법도 아니고 없어지는 법도 아니고 더한 법도 아니고 없어지는 법 덜한 법도 아닌 이 주장의 법이 뭔지 뭔지 제위 영가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증득하소서. 나무 타부 부모사 지장기도 기도 초제 법문들이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좋은 시간입니다. 이 부모사부터 이래 계시는 공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옛날에 원효 스님이 말씀 법문에 천국 만자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천구복, 전부 돌마다 거북같이 생겼고 자례같이 생긴 돌이 이 산에 둘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건강에 더없이 더없이 좋은 건강입니다. 항상 저도 나 요즘 살았지만 이런 도랑은 세계 어디로 가도 이런 부모사 같은 도랑이 있을까 내 혼자 늘 감탄하고 감탄한 도랑입니다. 어떤 말이지? 천구복 만구복 그 돌에서 뿜어내는 전기는 우리가 마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보양 먹는 것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이걸 내가 보면 적실 더 어떤 느낀 게 며칠 전에 신흥사에 갔는데 신흥사는 전체가 그 돌방이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마시는 호흡하는 그거는 당장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 돌에서 뿜어내는 전기는 우리가 마시면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내가 즉석에서 느꼈대.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부모사도 그와 같은 도랑입니다. 이런 도랑에 여러분이 기도를 모시고 매일 또한 후출을 하시면 바로 그게 보약입니다. 또 바람이고. 그러니까 이 도랑에 늘 자주 오시는 게 대해서 그만큼 감탄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냉정하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흐트러지는 말 아니잖아. 이 돌에서 보면 전기를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은 공격. 그래서 부모사 스님들은 오래 살게 되면 다른 저런 본산 조지 스님들보다 성깔이가 아주 칼칼하고 아주 예를 들면 어디 뭐 해도 뭐 절대 지질 않습니다. 어디 가도 뭐 칼칼하고 아주 또 맹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음흉한 그런 게 없고 아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돌에서 뿜어내는 전기를 매일 마시니까 성품 자체가 그만큼 칼칼해져요. 예, 그래 이런 도랑에서 우리가 이런 100일 동안 예, 늘 여러분 본문을 듣고 또 영가 천도를 하는 거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심 보면은 앞에 49절도 모세 드렸고 또 작년도 죄를 모세 드렸고 모시고 모세 드렸는데 뭐 또 해야 되나? 야, 그거는 없애야 돼. 우리가 바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께도 오전에 새벽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낮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이 뭐 어디 안 좋은 데 계셔서 예배를 아니고 부처님 더 우리도 좋은 데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 여러분 조상님들도 사주구제 해드렸고 또 그동안에 또 작년에도 백주기도 해드렸고 늘 했는데 뭐 또 해야 되나 하고 그런 생각에 좀 이래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그 생각을 푸세요. 보세요. 늘 발언은 끝이 없다는 거. 늘 극락세계 계시고 좋은 데 계시지만 우리 후손들은 계속 발언하고 발언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 부처님 절에 우리가 아침 예를 들었잖아. 우리가 예불 아 새벽에 예불 했고 낮에 예불 했고 저녁에 예불 했고 계속 하잖아. 아침에 예불 했다고 낮에 예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사주식 구제 했는데 뭐 또 안 해도 된다. 그 생각은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그저 늘 발언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건강이고 또 그게 내가 또 내 예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 태양입니다. 발언이 바로 태양이라 우리가 발언 없이 그저 모두 그 꼬불꼬불 쪽으로 앉았으면 그거는 태양 속에서 태양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발언이 바로 태양 우리 삶의 태양입니다. 발언 이상 더 공허한 발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직구제 해드리고 또 해드렸지만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 또 해드려야 된다 그런 발언은 바로 내가 삶의 우리들의 태양이다는 그 발언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100일이면 아마 그 가을이 돼야 지장 100일 끝이잖아요. 100일 동안 또 길게 보통 뭐 주지스님들 바뀌면 막 이러면 일주일도 하고 막 또 주지스님들마다 책임이 달라. 그러나 이 100일이 더 좋습니다. 100일 동안 늘 이래 계속 여러분이 오게 되고 또 오게 되면 공기를 맞죠. 요새 근데 대부분 미세먼지라는 게 그만큼 우리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늘 들었잖아요. 이거는 미세먼지가 아니잖아요. 바로 천구부 만구부 그 돌에서 꾸며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호흡하게 되게 여러분 집에서 무슨 그 보약 먹는 보다 이거 한번 단정하는 게 더 큰 보약입니다. 그리고 오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아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동참하고 그래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많이 동참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늘 아미 말이지만, 난 늘 전에 살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부모자가 마치 이런 도랑이 있을까? 나는 외국을 별로 안 가보니까 그런데, 이 부모자만은 도랑이 정말 고운 도랑이다. 그러니까 천거고 망거고, 그것을 뿜어내는 전기, 그걸 우리가 늘 호흡하게 되니까 건강에 좋고, 또, 뜨끈하고, 또 성품이 달라져요. 막 한 성깔이 있어져요. 성깔이 어떤 사람이 멍청하던 사람이 여기 있으면 막 사람 성격이 팔팔해져요. 멍멍보다 팔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공기 덕이에요. 덕이고 그런 발언함에 대해서 앞에 두 번 말씀드리지만은 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그 생각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계속 발언은 끝이 없습니다. 발언이 우리 삶의 태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금년 병이 끝나면 명년에 또 지장기도 할 겁니다. 그때도 또 동참하시고 그죠? 그 발언은 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 생각만 딱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에 대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휴대폰 바람에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얻기 전에는 전화번호 보통 많이 외우는 사람 100개도 외우고 한 50개도 외우고 그런데 50개를 외웠던 전화번호가 이제는 한 개가 잘 안 외워진답니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뇌는 늘 쓰고 써야지. 뇌는 자꾸 써야지. 우리 부처님 보면 늘 뇌 쓰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방에 참선하잖아요. 그 뇌를 늘 쓰는 법이에요. 쓰는 법이에요. 뇌는 늘 써야 되지. 뇌를 안 쓰게 되면 막 멍해진다. 내가 멍해지면 그만큼 남보게, 그만큼 우리가 좀 불쌍해 보인다고. 항상 우리 표정이, 예, 쾌활해야 되지. 또 표정이 밝아야지. 우리가 뇌가 잘못되면, 우리 표정이 멍청해진다고. 멍청해진 표정이 뭐, 남보게 되죠. 무시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뇌를 늘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갑자기, 금정산이 보게도 안에 있느냐, 보게도 밖에 있느냐, 내가 묻는다면 탁 답할 수 있는 그런 뇌를 써야 돼요. 우리는 또 그런 대답할 수 있는 공부자가 더 돼야 되고, 예? 예. 갑자기 느닷없이 금정산이 보게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물으면 모두 멍청하잖아요. 그런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뇌를 우리가 써야 돼요. 나는 전남부는 50개 얻은 사람이 한 개도 안 해야지는 소리 듣고는 늘 걱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많아지고 젊어지고 자꾸 이제 정신병 환자가 더 젊어지고 더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 대드리면 적게 쓰면서 대드리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50기 기억을 그대로 예나기지 하도록 노력해야지. 기억 안 하고 막 고등 봄부닥 되니까 열무되니까 전화 나오니까 그 기억을 안 쓰니까 끝에 가서는 자기인데 멍한 것밖에 안 하고 결국 그게 더 심하면 끝에 가서는 그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자꾸 젊어지고 더 많아질 거인가. 나는 내 혼자서 걱정이 돼요.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뇌는 써야지. 안 쓰면 결국 그래 된다. 그리고 우리도 부처님 법은 전부가 뇌 쓰는 법이니까 그랬던 밖에 다른 어른들보단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 우리 고맙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선방에도 지금 이제 저를 고생하는 분들도 뇌를 쓴 법을 공부를 하니까 모두 남다른 건강이 좋고 또 표정이 팔팔하고, 표정이 팔팔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공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참하는 거는 앞에 와 같이 태양과 같은 공덕이다. 그래. 금년에 또 100일로 이래 시작하게 내가 너무 고맙고 또 오늘 초제에 부모님 내가 초청을 해주니까 내가 또 고맙게 생각 어떤 주의심 부모자 삼직심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 와서 얼굴을 좋게 되니까 또 고맙고 그런데 이 제 시기 언제나 제 공덕을 확실하게 내가 직접 이거 거저 들은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당한 거를 오늘 시간을 좀 귀한 시간이지만 해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여러분 더 이 동참함에 대해서 더 보람을 느끼고 또 곡 다음도 발언을 안 꺼내야 되겠다. 이게 좀 가벼운 거일 거예요. 예, 너무 크다. 알겠습니다. 안 되나, 바뀌어. 조금 띄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영장에서 학생회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해심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가 밤 10시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래, 이제 해심이가, 그래서 나는 마당에서 늘 방금 빵가봉 뛰어오다가 해설해도 해심이가 누군가, 해심이가 누군가. 그래, 병원에서 찾는다니까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갔어요. 가면서도 해심이가 누군가. 가보니까 그 해심이래요. 그래. 근데 그 해심의 학생이 이제 얼마 세월이 가서 시집을 가가 이제 자기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자기는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마치 그랬다가 가을바람이 참 조심하세요. 가을바람이 깠다면 그런 사고가 됐다. 사고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자기 선생이고
자기는 선사이고 자기 남편은 은행의 금호고인데 그날 이제 자기더라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가을이라는 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쓸쓸하고 뭔가 우리 마음을 어떤 경계심이 없으면 그날따라가 더 쓸쓸하고 더 춥고 더 이 가을이 봄 이 계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예, 우리 공부자는 가을이든 봄이든 안 움직이지만 자기의 중심이 없는 공부자가 아니면 가을 또 봄 사계절에 대해서 그때그때 마음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일어나는 것이 또 인간이고 근데 그날따라 자기 남편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는 낙엽은 떨어지고 서설한데 자기 아내가 먼저 와서 불을 피하고 방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하니까 그날따라도 자기 아내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 이제 왜 늦게 왔느냐 나는 먼저 왔는데 토닥토닥토닥 내가 그때 갓 이제 결혼해가 얼마 안 되는데 토닥 그래 막 토닥토닥 사함이 됐어요. 사함이 되니까 그렇게 감정이 그래 되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막 화쯤에 옆에 그 난로 기름이 있는 거라 기름을 덮어치고 막 불렀지만 막 불이 붙어 막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고 있는데 그래가 막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 이제 죽고 나서 그래가 이제 얘를 마치 그 어린 사람은 시골 사람이 되니까 죄를 하려 하니까 시골의 어른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고 첫째 돈이 향초가 드니까 향초에 드는 데에서 시골은 더 돈은 기러운 데다가 또 죄를 돈이 드니까 결국 어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뭐 죄를 말라고 하는 거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치 그때 자기가 이제 용돈이 보겠대 200 그때 돈 200만이 그게 벌써 한 20 몇십 년 전인데 200만이 보겠대 돈이 있었어. 어른들은 반대하지만은 자기는 마치 그 보고 때 200만 원 돈이 있어가지고 죄를 우리 영장에 붙였어요. 그래 처리를 했는데 죄를 하는데 49일 동안은 그래 이미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저 누구 뭐 생시와 같이 자기 부인이 팔을 피고 누워자고 뭐 눈만 감으면 또 자기 부인이 생시와 같이 팔을 피고 누워자고 이러니까 뭐 자기도 뭐 굉장히 자기 마음에 그것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면 죽었으니까 자기 잠자리에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잠자리에 나타나고 너 또 자기 팔을 비우고 자고 이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걱정 안 됩니까? 그게 안 될 수 없죠. 애착이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죽은 영가는 갑자기 기름을 덮어씌우고 죽었지만은 자기 부부간에 살던 그 애정이 안 끊어지니까 결국 영가가 되어서도 자기 남편 팔을 비우고 자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누워 자는 거예요. 그래가 그 사이에 49년 동안 그래 죄를 했는데 제공되기 얼마나 크다는 게 49일날 죄를 하고 이제 본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아마 없더라는 게 안 나타나죠. 아 제공되기 그렇게 크다는 건 나는 그랬어요. 그날 저녁부터는 막 그 영가가 눈에 안 보이고 또 같이 팔을 베고 안 자고 그만큼 그 제공되기 그렇게 크다는 걸 내가 그때 직접 이건 옛날 이야기라고 봐도 그 내가 직접 죄를 했고 또 내 인데 죄를 받은 그 본인들이 와 그래 이야기를 하네요. 그날 전부터는 막 영가가 안 나타나고 자기 편안하게 잘 잔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해드리는 게 영가인데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것을 직접 내가 느끼고 직접 이건 옛날 전에 받은 이야기다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이런 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아마 발언을 끊지 말고 그것도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만약 그때 그 영가인데 죄를 안 했더라면 그때 또 자기도 시골 어른은 죄를 반대하는데 마침 자기가 이제 어느 직원들 동원이 200만 원 생계가 그걸 보고 또 넣어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이제 장초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벌써 200만 원 큰 거 지금 그때만 한 500 가치 되는 그게 뭐 몇십 죄이죠. 그리고 죄를 해드리고 있는데 죄를 안 해드렸다면 그 영가 지금까지도 늘 자는데 나타나고 또 팔을 베고 잘 거예요. 그 제한 공덕으로 사실 그저 끝나야 그날부터 막
안 나타나더라니요. 또 팔을 빼고 안 자고. 그래서 지금 그분 지금 원룡에 근무를 잘하고 뭐 또 그때 헤어지고 지금 어디가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높은 사람 대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직접 그 제한 공덕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어서 오늘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가인때 해드리는 공덕이 절대 거저가 아니다는 거. 예,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이제 과일을 차려 놓은 게 직접 안 없어지니까 뭐 영가인데 체류드리는 과일이 직접 안 없어지니까 뭐 거저 일하는 것도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직접 먹지만 입으로 먹지만 영가가 되면 이제 냄새로서 식사가 되는 거예요. 냄새로 식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 냄새로서 식사가 되고 또 외로운 외로서 밥을 먹는 전부 놓는 것마다 냄새로서 영가인데 식사가 됩니다.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영가인데 잘 해드리려면 여체를 모시면 직접 본인들이 영가 우리는 영가들이 그 영가가 생전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면 영가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맛나게 그 냄새를 식사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래 거저 재면 붙여놓고 우리가 다 해드리잖아. 그러나 우리가 해드려도 과일 채려놓고 뭐 과거 채리면 과일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 그 하나하나 전부 그 냄새로서 영가인데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저가 아니에요. 생각되니까 여러분 그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갖다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잊을 때 나도 전에 있으면서 절을 모시는데 절을 모시는 나는 제일 저녁에 보람을 느낀 게 거기 이제 저는 이 늘바가 연가리를 우에 저 우에 할 때는 우에다 판을 해가 이래 했어요. 그럼 그 연가 앞에 연가가 좋아하던 이제 막걸리도 가오고 맥주도 가오고 고기도 가오고 뭐 별거 다 가와요. 그 연가가 좋아하던 음식을 갖다 나누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그 우는 사람도 있고 그저 가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연가하고 바로 대화하는 그런 표정을 아니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분들 간 뒤에는 저녁에는 이제 경비들이 이제 막걸리도 갖다 먹고 소주도 갖다 먹고 고기도 갖다 먹고 그 먹는 그게 내 보기 어찌 반가운지 그래. 예. 그래 그러나 그래 먹는 사람 먹으시면 좀 그 뭐 그거 나는 우리 스님들이 먹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나 경비들이 그 갖다 놓은 소주, 맥주, 뭐 그 고기 별거 다 또 경비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 갖다 먹는 거, 만나게 먹는 거 표정이 너무나 이제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중 기대 동참함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앞에 말은 거듭 말하지만은 못해 드렸는데 뭐 또 그 말은 빼는 게 좋습니다. 그저 늘 발언하고 뭐 예를 들었잖아. 우리도 새벽 아침에 예배를 했고 낮에 했고 저녁에 하잖아. 그러나 아침에 했다고 낮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들이 다 극락세계 잘 계시지만은 계신데 안 해도 된다 하시지 말고 계속 발언하고 또 발언이 바로 우리 삶의 태양이다. 발언 없이 산다는 것은 태양 속에서 태양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발언 절대 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건 뭐 내 자랑 같지만 자랑 아니고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 이때 내일 서울 가게 되면 반드시 밤에 내가 발언하고 자지 거저 자질 안 합니다. 꼭 발언하고 무사히 물론 뭐 기차도 괜찮고 비행기도 괜찮고 다 괜찮지만 괜찮던 건 믿어서 안 돼요. 어느 찰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날 찰나에 언제 어느 시간에 내라는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몰라요. 지금 뭐 이건 지금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갑자기 그래 감옥에 들어갈 줄 몰랐잖아. 천년 만년 몰랐다 다 들어갔잖아.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발언이 네 따라다니. 발언은 태양, 우리 삶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일 서울 가면 저녁에 꼭 발언하고 자지. 거저 자지는 하고. 일단 외국을 간다면 한 달 전부터 늘 발언하고 발언하고 발언. 또 그 발언은 공덕으로 잘 갔다 와줘. 그래 우리는 그래 발언이 없이 산다는 거는 태양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어찌 발언이 없어요. 그래 아미타불은 54가지 발언이 있잖아요. 예. 우리 부처님마다 다 10가지 발언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자기가 다 뭐 있잖아요. 그만큼 공부자고 또 좋은 위치 있지만은 예 발언이 우리는 늘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가정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지금 영주가 여기 닭들어 닭들어 여기 닭가 50겹 전나무를 외워둔 사람이 한 개도 안 해야 된다는 소리 듣고 내가 눈 앞으로 걱정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차차 내주는 치마가 되고 또 내를 앉으니까 뭉해진다고 그 표정 보자 그러는 거 이거 이 영주가 닦고 그저 자꾸 닦아. 예. 여기 우리가 건강 비밀이 요거 들었어요. 여기 뭐 계속 지압 시키면 건강이 좋습니다. 이거 나는 일단 서울 가면 이거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네. 막 영주가 마치 여기서 막 맨손으로 했대. 맨손으로도 늘 이래 지압을 시키면 가면 그게 어디서 펴면 화장실에 딱 표가 나요. 필요 소변이 아니라. 예. 그만큼 우리 이거 네, 이런, 우리 건강 전체 피순환을 잘 시킵니다. 시니까, 그, 요거, 여러분, 영준 다 가시가, 요거, 요기 닳도록, 닦고. 이렇게 해도, 이 영주가, 정단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60이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60이라면 꼬랑 할별 했는데, 지금은 60은 젊은이 하잖아. 지금 100세 돼야, 이제, 나중에, 이제 100세 넘으니까, 그러면 100세 동반자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잖아. 그 슬픔을 막으려면 일찍부터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영주를 계속 관세공사 계속 이게 동반자가 돼. 영주가 친가족이 돼야 돼. 이 영주가 자기 남편도 되고 아들 되고 손자 되고 다 되게끔 살아. 영주 하나만 천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는 외롭지 않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다, 예, 요리를 딱 들어. 그래서 지금 영세는 100세인데 동반자 없이 우드컨이 방에 앉아있으면 혼자 전화도 기다리시면 그 표정이 우드컨이 앉아있으면 그 표정만 봐도 남북에 불쌍하게 보이고 처절해 보이고 고독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 그런 표정을 앉으려면 일찍부터 영주가 닦고. 이 영주가 바로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에 그래 우리가 또 그러고 우리 건강의 비밀이 요거 다 들어. 나는 이 영주가 미치 못 맞았던 내가 이거를 네 차 가면서 거지 안 가요. 네 이래 지압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 또 갈 때 혼자 가고 나는 뭐를 발언을 하면 가고 간다. 혼자 가지고 그 꾸벅꾸벅 졸고 가는 것보다 발언자가 돼가 가면 내가 내인데 더 당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인데 더 당당해야지. 난 상대는 볼 필요 없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고 항상 당당한 내가 돼. 그래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꼭 같아. 뭐 비서가 있고 뭐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거야. 같이 결국 여러분 가정 가지면 결국 다 헤어져요. 결국 손자도 간 또 헤어져야 되고 손자도 며느리도 아들도 다 헤어집니다. 그 결국도 혼자요. 혼자 오도 그 앉아시면 아무 하는 발언 없이 그저 앉아시면 그 남북 그 표정이 남북에 불쌍해 보이고 고독하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표정은 앉아야 돼요. 안 짓고 그저 혼자 있어도 얼굴 표정이 당당한 표정, 그죠? 뭐를 발언하고 있다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 그게 잘,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현재가 변화입니다. 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남다른 느낍니다. 왜냐면 김치, 보통 김치가
오전 김치가 오후는 변했다. 모두 그러잖아. 그럼 김치만 변한 거 아니고 그만큼 김치 변한 것 많지 우리 혈관도 변했잖아. 우리 혈관도 그만큼 좁아졌고 늙어졌고 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만 변한 거 아니고 김치 변한 것 많지 우리 건강도 그만큼 변해간 거예요. 그만큼 변함 속도가 빠르다는 걸 우리가 느껴 살아야 돼. 보통만 김치만 변하지 자기 건강 변한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건강 변한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 염주가 놀지 말고 이 염주가 아들 되고 손자도 되고 뭐 친가족 되고 또 친구도 되고 스스로 되고 그래서 사는 거 가장 잘 사는 법입니다. 그래 우리는 잘 살아야 되니까 꼭 천금만금 재놓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우리가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염주 하나면 그저 나는 잘 사는 그런 내가 돼야지 그 돈을 뭐 재놓고 잘 사는 그거는 그것도 잘 사는 게지만 그보다 더 잘 사는 거는 이 염주가 딱 들어 그저 발언하고 사는 거지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금년에 지장기도 100일로 정한 거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100일 동안 하는 게 그저 일주일 하는 것보다 100일 동안 침대에 늘 이 돌이 안 꺼내지나요? 안 꺼내지고 또 그래도 또 그 다음에 사람 왕래가 안 끊어지고 또 100일 동안 천국은 만국에 나오는 그런 전기를 마시게 된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새 미세먼지 그것도 그렇게 건강에 끝에 가서는 자기 건강을 해리버린다는 그럼 우리 여기는 뭐 미세먼지는 아니잖아. 이 돌에서 뿜어내는 그런 전기를 내가 호흡하게 되니까 바로 뭐지 약물 간이 여기 한 오는 게 여기 본부터 도량에 호흡하는 게 더 그게 바로 보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자면 스님들도 부모사 스님들하고 딴 사원의 스님들하고 성깔이가 달라요. 부모사는 오래 살게 되면 다 성깔이가 팔팔해요. 팔팔도 그러고 뭐 별 약 안 먹어도 건강이 좋고 어쨌든 약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 예. 뭐 약 자주 먹는 건 그 좋은 거나 안 좋은 거요. 나는 늘 바로 약분 앞에 가면 내 원의 삶에 대해서 절대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판검사 만난 여자 그 지나가다가 그 반가워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야. 예. 문제라. 예. 그 나는 바로 절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되고 절대 판검사 만날 일이 없어야 되고 그게 내 발언이에요. 예, 예, 발언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늘 발언해야 돼요. 늘 이 영역을 딱 들어 늘 발언해야 돼요. 그래, 요 돌에 한번 오고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 좋다는 게 했잖아요. 그 돌에서 뿜어내는 그 전기를 마치니까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어쩌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지장기도도 끝 회향을 잘 하시기를 또 축원드리고 또 100일 동안 그럼 이 도량을 지키는 스님들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가해서 이 도량 지키는 스님이 되는 것도 이 세상에 튀어나온 큰 보람이에요. 뭐 밖에서 뭐 대통령 뭐 보담도 이 도량을 지키는 스님이 되는 것도 큰 보답이에요. 보답이에요. 난 다음 생에 또 내가 출가해가 또 스님 되려고 지금부터 발언을 해요. 그럼 내가 발언하고 그러면 또 그 발언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량 지키는 스님들 또 도량 스님들이 오시면 여러분 뭐 와도 설설하고 고독하고 아주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량 지키는 스님들이 있다는 걸 늘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요즘은 이제 이건 뭐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휴대폰이 이게 문제라. 나는 휴대폰 없어요. 휴대폰 없으니까 아마 세상에 내 건강이 너무 좋아. 이게 있으면 늘 또 전화해야 되고 받아야 되지만, 나는 휴대폰, 아마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사면 내버릴 거야. 그래도 내가 잘 사잖아. 고독한 줄도 모르고, 나는 이런 늘 내가 하는 일과가 있으니까, 뭐 하루가 언제 가는지,
또 뭐 봄이 언제 간지 가을이 없이 늘 거저 바쁜 거야. 뭐 저런 건 저것도 바쁘고 낮은 건 늘 바쁜 거야. 뭐 잠들이 그런데 그런 발언으로 사니까 거저 뭐 봄이 언제 간지 가을이 언제 간지 그래. 그래 잘 살아가면 대한민국에서 내만지 잘 사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럼 여기 이거 그 영주 가지고 그 잘 사는 거요. 그 진짜 사는. 그런데 영주 없이 높은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다 감옥 가 있잖아요. 그래 영주보다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우리 잘 사는 방법이 발언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발언 없이 영주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지금 다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와서 계시는 거. 늘 고마워하시고 또 거듭말은 이 도량을 지켜주는 스님들이 고맙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종단이 걱정인 게 이제 스님들이 출가가 지금 적으니까 걱정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 흐름이니까 또 이 시기를 넣으면 또 출가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그런데 하나 요즘은 이제 좀 부끄러운 거는 내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 휴대폰 이게 뭔지 알아? 소식을 빨리, 뭐, 휴대폰에 없으면 모를 낀데, 전부 저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는 없으면 듣고 내 이야기,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라. 저놈들이 어디는 뭐 했고, 어디는 뭐 했고, 어디는 뭐 했고. 내가 앉아가지고 가만 듣게 되는 거라. 들으면 난 또 미안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전 노태우 대통령 할 때 한 말 있어요. 사고 없는 나라 치고 자산 나라 없다. 그 말이 참 명담이라. 저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사고 없습니다. 막 세를 잡으니까, 집어넣으니까, 이 좋은 세상에 이국 사람들 강간 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그래, 없고. 또, 이 초반이 되면 우리는 나는 하자 초반이 혼자 내가 논설을 딱 씁니다. 왜냐면 이 조상, 이런 세절 가면 좋대가 흔한 정장이가 봉호사도 왔다가 영종 왔다가 마사 갔다가 왔다가 모두 바쁘잖아. 100년이 돼도 등단을 한번 못 가잖아요. 그게 이북이에요. 그래, 그런 나라는 절대 안 돼야 돼.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 혼자 눈을 닦는다고. 그래. 그러면 아직까지 이 좋은 세상에 이북 소환 관광 같은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도량을 출가해서 이 도량을 지키는 그런 주인이 되는 것도 본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큰 하나의 대중화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예, 가져야지. 근데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 지금 감옥에 있지. 이 있잖아. 이 좋은 거 하면 못 마시잖아. 이 돌에서 뿜어내는 그 전기 하면 못 마시잖아. 전부 이 염려 못 하잖아. 예, 그러니까 저거, 이 동창함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하시고, 내 아픈 명예, 금년에 동참했더라도, 명예 또 동참. 그런 발언자가 되고, 또 내 사는 발언이, 오늘 전에, 내일 부모사 가면, 서울 간다면, 저녁에는 꼭 붙잡고 발언하고 자지. 그저 자지는 안 합니다. 그게 내 사는 발언이고. 또 두 번째는 병원에, 죽는 그날까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발언하고. 또, 판검사 만날 일이 없어야 되는 발언하고. 그건 나, 그래, 발언. 그래, 발언하니까, 아직까지 뭐 그 사람들 갈 일이 없어요. 만약 그런 발언 안 했더라면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우리는 발언이 끊어지면 안 돼요. 늘. 또, 그동안 발언은 우리 삶의 태양이다. 태양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태양이 있게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전에 오늘 와서, 이런 얼굴들 많이 뵙게 돼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